안녕하세요. 세원병원과 함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불리는 부위로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걷거나 뛸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은 다리를 움직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뛸 때는 물론 쪼그리고 앉을 때, 양반 다리를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등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고관절 질환은 초기에는 큰 통증 없이 단순히 불편함만 느끼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허리 통증과 비슷해 허리가 아픈 것으로 오인하고 허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이 점점 악화되면 뼈가 내려앉거나 연골 손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절뚝거리며 걷거나 고관절을 제대로 펴지 못해 다리 길이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경부골절,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고관절은 관절의 손상 정도가 아닌 질환에 따라서 전체 치환술과 부분 치환술로 수술법을 나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부분 치환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고관절을 제거한 뒤 인공고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래 관절 모양에 딱 맞는 인공관절을 찾아 치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새로운 관절로 대체하여 통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관절의 기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술 후에 골절이나 탈구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숙련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평균 약 15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는 바닥에 앉는 습관보다 침대나 의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을 하다가 고관절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상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고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이는 것도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관절의 관절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덩이 부근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